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오늘도 보안 뉴스를 읽으면서 또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그다음 최신 동향들을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를 타고 성장한 RTP 공격,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를 맞이를 하면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업무는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격근무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제 원격근무, 근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윈도우즈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윈도우즈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제일 만만한 게 당연히 원격터미널 서비스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보안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VPN을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이 VPN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가 원격 터미널 서비스 RTP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2020년도부터도 지금 현재는 이제 원격 근무들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제 원격 근무들을 지속을 하고 있죠. 네, 이제 2020년도에 해봤는데 괜찮아, 할만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도에는 이제 더 원격근무를 이제 순환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다. 우리가 이 공격자 입장에서,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 RDP에 관련된 것들을 노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윈도우즈를 서버이던 PC들을 장악을 하면은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장악을 하면은 여기다 랜섬웨어를 뿌릴 수가 있겠죠. 근데 랜섬웨어를 그 PC만 뿌린 것이 아니고 또 네트워크 공유들이 있으면은 그 PC를 대상으로 또 취약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다 전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은 이제 돈이 돼야겠죠. 범죄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기다가 랜섬웨어만 저희가 감염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채굴을 하는 데 쓰이는 그런 서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요것을 두 개의 공격을 같이 하는 그러한 잔인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범죄자들 중에서요. 그 용어가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신규 또 용어가 생겼어요. 랜섬웨어처럼 감염도 시키고 또 그걸 또 채굴에 또 사용하고 그 짧은 기간에도 자원을 사용해보겠다 라고 해서 잔인한 그런 악성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스퍼스키 쪽에서 보시면은 RDP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 2월에 집계된 것들이 9,310만, 이것도 엄청나죠. 3월에는 2억만,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떤 공격들을 하냐는 것이죠. 여기서 많이 시도하는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읽으시다 보면은 우리가 무작위 대입 공격, 브루트포스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RTP를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면은 거의 다 아이디하고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무작위로 이제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브루트포스 무작위로 대입하는 것들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접속 제한들을 제한을 하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안적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제한을 하시면은 나중에 정말로 이게 제한이 되면서 이제 몇분 정도 계정들이 잠김이 되거나 며칠 동안 또 잠김의 형상이 된다거나 이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또 우리가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때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잘 하지를 않아요. 또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나 그런 작은 기업 중에서는 잘 이것들을 설정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브루트포스 공격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탈취가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공격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더 이제 범죄자들이 기술적으로 안다라고 한다면은 이 RDP하고 관련된 취약점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원격으로 우리가 RC, 리모트로 공격들을 진행할 수 있는 RC 취약점들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윈도우즈에서 특히 윈도우즈 RDP하고 관련된 그런 취약점들, 예전부터 발생했던 취약점들을 하나씩 이제 적용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취약점들이 있는 RDP 취약점들이 있는 것들을 어디에서 우리가 이 범죄자들은 확인을 하냐? 항상 제가 이야기했던 오신트, 그리고 오신트 중에서 대표적인 사이트들은 바로 이제 쇼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쇼다운 같은 경우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 포트로 3389라고 하는 이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 3389라고 하는 것이 RDP 기본적인 포트인 거죠. 물론 이 포트 위에 다른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원격 터미널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제일 많은 차지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전에 말했듯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딱 나옵니다. 그렇죠. 테센트,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무려 전 세계적으로 400개 정도가 RDP 3489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요것이 다 접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터넷 노출 동향이라고 해서 외국에 있는 한 사이트에 보시면은 이 쇼단 쪽에서 발생하는 RDP의 원격으로 좀 위협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개수가 되어 있다. 그래서 2017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뭔가 주식 그래프 같이 생겼죠. 아주 좋은 그래프죠. 우사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은 2020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수를 보시면 여기에서 약 한 40만 개 정도, 아마 2020년도도 1월 분기, 근데 2분기 지나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것이 400만 개가 아니고요. 여기다가 이제 실제 접속되는 스크린샵이라고 하는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은 약 한 60만 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 한 60만 개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이고, 우상향이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도에서 이쪽 이 정도 이 사이에서부터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통계를 또 한국 거를 좀 보시면은 우리가 또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만 보더라도 약 한 16,000개 정도가 지금은 이렇게 접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쇼단에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접속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이런 통계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은 좋겠어요.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이 RDP가 우리가 보안적으로는 이러한 원격 터미널 서비스나 그런 것들은 항상 포트를 열지 마라, 차단을 해라, 접근 통제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열려 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열려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취약점이 발생해서 우리가 계정 정보들이 탈취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 시스템들이 장악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여기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은 우선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분명히 보안적인 위협들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안 뉴스에서도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 RDP를 사용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VPN을 좀 같이 활용해 가지고 안정성 있는 측면에서 훨씬 좋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격 터미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안전하게 여기에 대해서 특정한 IP대역들에 대해서 보안적으로 확보를 하고 난 뒤에 업무에 여러분들이 재택근무를 할 때라도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RDP 취약점과 관련된 뉴스를 가지고 한번 가볍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